손을 딱 붙이고 손목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포인트, 이 헤드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수박, 이게 머리, 이 머리가 수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잡고 내 몸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도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레슬링 기술에 대해서, 레슬링 기술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 같이 함께 도와줄 우리 팀 데드포인트 회원, 뭐라고 설명하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웨이트를 좋아하는 일반 커너 안녕하세요. 얼었어 갑자기. 네. 네. 오늘 알려드릴 그 레슬링의 기술 종류는 레슬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 그 레슬러가 너 이렇게 수박 깨는 거 봤어? 내가 수박 깨는 거 봤어? 아, 네, 봤습니다. 이거 깬 거죠? 아니, 아니 누나. 그 수박 깨는 데에는 그 다른 게 다 힘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립이 중요해, 그립. 왜냐면 그 기본적으로 레슬링에서 상대방을 내 몸 쪽으로 붙이기 때문에 이게 그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그 레슬링 그 그립 잡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레슬링 그립은 초보자분들이 보통 주짓수 하다 오시면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깍지를 껴요, 깍지를. 깍지를 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깍지를 끼면 나중에 손가락도 다칠 수가 있고 절대 안 돼요. 깍지 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실수, 어디서 보신 것들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듯이 이렇게 잡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레슬링에서는 언더 오버 그립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언더 오버로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내 몸 쪽으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잘 쓸 수 있거든요. 요 그립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듯이 손길이 잡아버리면 전완근의 힘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잘 안 들어가, 몸 쪽으로 붙이는데 힘이. 그래서 언더오버로 이렇게 잡는 그런 그립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몸통이 좀 얇거나 내가 팔이 좀 길다라고 하면 그대로 손을 이렇게 붙여서,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 뭐 하는 거긴 한데, 손을 이렇게 붙여서 그대로 포개, 그대로 잡아줘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그립. 그렇죠. 네. 좋아. 네.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현규처럼 팔이 길고 상대방 몸이 짧다, 이게 그립이 상대방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대로 새끼손가락 쪽으로 손목으로 걸어서, 그렇지, 그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야. 네. 그렇지.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 말고 우리 고등학교나 그 내 후배 중에 팔이 진짜 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잡냐면 내 팔꿈치를 잡아요. 팔꿈치끼리 이렇게. 그렇지. 그립을 이렇게 잡아버려. 이렇게 잡고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야. 네. 그럼 힘이 좀 더 강해지겠죠. 우리 이거 통그립이라고 불렀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그립을 잡고 막 역올리기로 계속 1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더오버 그립 말고 내 손목을 잡는 그립이 있어요. 네, 손목을 잡는 그립.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버그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껴서 잡는 게 아니라 썸네스 그립처럼 손을 딱 이렇게 딱 붙이고, 웨이트에도 썸네스 그립 있죠? 아, 그렇습니다. 썸네스 그립. 네, 그렇죠. 손을 딱 붙이고 손목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포인트, 이 저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자, 손목을 같이 구부려주는 거야. 그럼 몸 쪽으로 붙이기에 좀 더 쉬워져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헤드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수박, 이게 머리, 이 머리가 수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잡고 내 몸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몸통 그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고 혹은 이렇게 잡아서 내 몸 쪽으로 붙이는.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내 몸 쪽으로 붙일 힘이 안 돼요. 그치? 네. 근데 이렇게 잡고 내 몸 쪽으로 붙이면 확실히 쏙 들어가지.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는 레슬링 그립 잡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제가 수박을 깰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잡고 제가 쪼았기 때문에 수박을 깰 수 있었고요. 제가 그 전에 그 동현이 형의 그 매미킴 TV에서 그걸 했어요. 수박 깨는 걸 했는데 챌린지를 했는데 그 잘 못 깨신 거야. 그래서 아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레슬링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립에서 달랐던 거죠. 그분들은 이렇게 빼, 이렇게 쪼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잡고 쪼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고 쪼면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을 쓸 수가 없어 몸 쪽으로. 팔꿈치를 붙이고 내 몸 쪽으로 붙여야 그렇죠. 그래야 상대 뭐 상 이게 쪼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줘야 레슬링에서도 이렇게 잡아줘야 이렇게 상대방을 확실히 내 몸 쪽에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종합격투기나 혹은 뭐 주짓수 노기나 아 노기 기에서는 좀 많이 안 쓰일 것 같은데 노기에서도 이렇게 이 그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깍지 끼시면 안 되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네 강남구청의 체육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